안녕하십니까. 서울 김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, 저는 김종철 감독이고요.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. 시온산 중에서도 예전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. 물론 저는 이 자리에 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.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같이 있죠. 오늘 주일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점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아쉽고 섭섭하시겠지만, 목사님은 이곳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기서 예수님의 영성을 그대로 받고 계십니다. 아마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목사님께서 보내고 계실 거고요. 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영성 있는 말씀을 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.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, 특히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, 또 이곳에서 가진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있습니다.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.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, 유대인이든 아랍 사람이든 크리스찬이든 또 온 세계 사람이든,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마라나타를 외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국도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.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 김포 서울 김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 저는 이곳에 유대 강요에 와 있는데요. 뒤로 보이는 곳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 받으셨던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. 주일에 우리 부격자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.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,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,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.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열방을 사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꿈꾸게 하셨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손들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,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, 또 우리 교회 주신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코뿔소처럼 달려갈 것입니다. 우리 교회 주신 그런 그 비전을 함께 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저는 그 다른 일정을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이 모인 곳을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. I'm with a group in Jerusalem, but I wanted to see all of you. 오기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고 가면 좋겠습니까?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.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목회자,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I was very surprised to hear the Jewish praying early in the morning.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새벽 기도의 영성을 계속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용사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는 위대한 용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So I thought the praying leaders will save Israel. 할렐루야. 네, 어제 이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영상 편지를 계속해서 띄웁니다. 여기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부엘세바, 이 부엘세바에 와 있는데요. 지금 예루살렘에서 약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달려서 오늘 샤밧,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이렇게 온 이유는 메시아닉 주,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와 예수를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달려갔습니다.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, 저 네팔 그 산골에 있는, 그 다음에 미얀마, 저
고비, 몽골의 고비 사막 등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그 오지 등을 우리가 열정으로 섬겨왔습니다. 이제 선교의 완성 곧 끝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그 타임라인 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. 저게 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달려왔는데요.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메시아니 주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하는 곳에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축복해드리고 네, 끌어안고 우리 정말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왔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, 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리 전도도 해보고요. 티크바라고 하는 한 자매님이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딸을 이렇게 만나주셨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 버림받을 뻔했기도 했고요. 여러 가지로 그 힘들게 오늘 지금 가는 메시아냐 공동체는 계속 쫓겨 다니는 겁니다. 그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그 방해를 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고 예배할 곳이 들판에서 예배하고 이런 그 공동체인데 이분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잠시 후에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마지막 그 유대인들이 바루카바 바세 마드나이라고 하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찬송할 때 너희들이 내 얼굴이 보리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가서 예배하는 이곳에서 이분들이 바루카바 바세 마드나이를 노래하고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승천하셨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그 감람산에 주님이 재림하시죠.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또 통치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 땅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. 이제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전심을 다해 도와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여러분들이 조금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 주신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. 저희가 새벽에 만난 그 목사님들은 그들은 아주 뭐 신약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도 아니에요.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이 시대 사도들이었습니다.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.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. 교회는 폭발하고 있습니다.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배할 장소가 없습니다. 이런 그 얘기를 저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? 또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께 덮여주시고 뜨겁게 해주실 텐데 이제 마지막 선교 완성, 이스라엘의 구원,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말한 이방인의 충만한 속과 자기까지 유대인이 완악해졌지만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신비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그럼 형통하리라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?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땅을 도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완성하는 큰 신부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티크바라는 한 자매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거리 전도 찬양도 하고 또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저에게 속삭이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관심을 가는 걸 보았습니다. 그 자매가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.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 나타나셔서 그들을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할 때 30명도 안 되던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3만 명, 4만 명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
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거리 전도를 했을 때 한 번에 1,4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오고, 그래서 바로 그들을 요단강에 데리고 와서 그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었을 때 은행 계좌도 다치죠. 그리고 동네에서는 그들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또 불을 지르고 폭탄을 던지고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고, 가족에서는 아예 그냥 단절되는 그런 어렵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누구도 상상을 못합니다. 예수님이 태어난 이곳에서,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런 핍박을 준다고? 그 북한이나 있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.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, 곧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, 그 약속이 1900년 만에 이루어지고, 그리고 그들이 다시 바룩파가 바세 마두나이라고 노래할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심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 뜨겁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,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붐이 있기를 원하고, 제가 어제 이렇게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여러분 증거의 기도 요청했는데 아마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런지 또 금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자리를 비울 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. 그러나 저는 이제 열방에 다니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에 올드 브릿지 미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디든 달려가서, 제가 가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. 제 눈빛이 닿는 곳, 그리고 제 발걸음이 닿는 곳, 제 손끝이 닿는 곳, 제 입술의 기도가 머물고 제 시선이 닿는 곳마다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예수님의 예비하신 그런 여호와일의 그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 그렇게 소홀히 보지 않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왜 저분을 만나게 하셨나, 또 왜 주님이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나, 이런 걸 세밀히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고요. 이번에 김종철 감독님 회복, 그리고 용서, 제3성전 이런 그 영화들을 만드는 이런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순례를 하고 있는데요.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게 하셨구나,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들도 이런 그 순례의 길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.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홀리랜드 거룩한 땅에 여러분도 오셔서 함께 중보하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는 이스라엘 부에세바 땅에서 여러분에게 영상 편지를 전합니다. 다음 주에 뵈시죠. 건강하십시오. 사랑합니다. 할렐루야. Serving God, Jesus, and my life is changed. Thank you, God.